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월 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경마가 열리는데요. 물론 뭐 월요일 날 그다음에 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렸지만은 아직 UCC밖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해 인사 다시 한번 올렸고요. 이민년 새해는 흑호랑이 해라 그럽니다. 흑호랑이에 뭐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동물 중에 상당히 용맹하고 뭐 그런 길조의 그런 동물이라고 알려졌는데.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도 흑호랑이의 기운이 모두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자, 1월 7일 금요일 새해 첫 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제주 경마가 3경주, 5경주, 6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1경주,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가 제주 경마는 5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3경주와 7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 마무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이 마지막 경마 주말이었죠. 야, 시원하게 몇개 잡으면서 끝냈는데, 자, 이제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고, 요번 2022년 첫 번째 승부 주간, 첫 번째 경마,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기분 좋게, 여러분들 영상 바로 하단에 손가락 있죠?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자, 알람 종 모양까지, 자, 꼭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1월 7일 금요 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경마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한라마 3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 펼쳐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는 세 개의 경주 모두가 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대가리로 보이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마필을 꺾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승부처가 대부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주 3경주, 한라마 3등급 900m고요. 자, 안 팔리는 한 놈을 노려서 찍어먹기 한 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원유일 기수가 기승을 한 6번 마 화산도라는 마필인데요. 자, 6번 마 화산도, 직전 경주에도 끈끈하게 선취입 전개 펼치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 아쉽게 2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원유일 기수, 뭐,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줄어든 경주거리 900m, 충분히 한구라 때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마 화산도, 자, 요 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매두가 좀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1번 마 가을색 비마가, 자, 문현진이가 다시 올라가면서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요. 자, 약간 백판성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2번 마 백강정이라는 마필이 지금 3착 승군을 했기 때문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심광선이 같았기 때문에 더더욱 덜 팔리는데 직전 경주 걸음이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제 4번 마 성우광자라는 마필이 휴양 갔다 와서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번에 다시 한번 휴양 갔다 오면서 몸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에 기록상 밀릴 게 없는 5번 마, 우리 세상이라는 마필. 자, 오랜만에 박기영 기수가 탔는데, 자, 기승 기수가 좀 딜딜해서 그렇지. 네, 5번 마, 우리 세상,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10번 마, 얼룩 신화라는 마필. 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른, 추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마, 얼룩 신화입니다. 자, 요 정도, 마필로 압축이 되는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인데요. 자, 6번 마 화산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깔끔하게 한 방, 찍어 먹기 한 방, 완장으로 갖다 때리면서, 멋지게 출발을 할 테니까요. 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주 경마는 5경주와 6경주 두 개를 연속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제주 경마에서는 큰 배당을 노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노릴 거 없는 그런 혼전 경주에 일부러 배당 노린다고 승부처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번 5경주 역시나 찍어먹기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있죠. 바로 7번 마 아라으뜸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레이팅 41에서 60까지 뛰었던 마필이 있고, 레이팅 40까지에서 뛴 마필들이 혼합이 돼 갖고 나와 있는데요. 자, 새해부터 레이팅 등급이 조절이 돼 가지고 한라마도 그렇고 제주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죠. 소연이가 감량으로 좀 탔었는데 아쉬운 3착이었어요. 요번에 다시 한번 문현진이로 바꿔놓으면서, 문현진이로 바꿔놓으면서, 뭐 현장에서도 이거 거의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자, 7번 마 아라으뜸인데요. 질라고 진게 아니었죠. 직전 경주. 조금 안일한 마필 몰이에 아쉬움이 남았던, 자, 이 7번 마 아라으뜸. 이 아라으뜸이라는 마필은 조촐하고, 상당히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마필인데요. 한두번 때려 먹었죠. 자, 7번만 아라으뜸 대가리에, 자, 후차권이 혼전 난전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1번만 작은 향기, 기록은 바닥이지만은, 자, 요 1번만 작은 향기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초반에 출발을 하면서 좀 꿀럭꿀럭대고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입으로 또 조금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자, 이 마필은 원래 선행성, 도주성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니까 따라오는 모습으로도 전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1번 마 작은 향기. 그다음에 전현준 기수가 타면서 등짝에 무게가 좀 실렸죠. 자, 4번 마 햇살 언덕이라는 마필이, 자, 승분전에서 곧바로 한번 때려 먹고는 두번 자빠이를 때려놓은 마필인데, 자, 4번 마 햇살 언덕. 자, 이 마필 역시도 승분 이후 이제 세 번째 경주고요. 자, 5번 마 미래강자. 직전 경 전개가 좋았죠. 안쪽 인코스로 뚫고 나오면서 추입에 성공을 했는데, 비록 승분전 맞이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5번 마 미래왕자, 곽용남 기수 2km 감량 2점까지 있는 5번 마 미래왕자, 분명히 노림수를 둬야 될 마필이고, 자, 외곽에 두 마리입니다. 9번 마 한백돌파. 직전에 이것도 아쉬운 3착이었는데, 부담중량이 좀 올라갔죠. 자, 4등급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4등급에서 강군우란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한수 아래 상대들과 싸우기 때문에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10번마 흑룡부대 집정경주 바닥에서 날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취입으로 날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입상권이 결정이 될것 같은데, 자, 요거 7번마 아라우뜸, 7번마 아라우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꺾으면서, 자, 오늘 2022년 첫 번째 메인 승부니만큼, 자, 이번 경주 무조건 여러분들께 적중을 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잡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번만 아라우뜸, 자, 대가리 놓고, 제가 요 위에다가 안 팔리는 한놈 노린다 그랬습니다. 아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7번만 아라우뜸, 대가리 놓고, 짭짤한 놈한 놈,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면서 첫 번째 상한가 한방 때려 올리겠습니다. 자, 새 선물로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2세 이상 마필들이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입니다. 벤츠한테 시원하게 때려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예측권 20장, 딱 1000만 원 찾아오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대가리 놓고 지져먹을 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확실한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찍어먹기. 자, 바로 7번마 미래제왕을 놓고 한구라 지져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인데요. 자, 레이팅 80까지, 자, 이게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마필들인데, 자, 이 7번마 미래제왕입니다. 미래제왕. 이게 집정경주 제주 더비, 제주마 더비. 자, 인기 3위 팔리고는 4착을 했는데, 뭐, 한수 위에 상대들하고 싸워서 꽤잘 싸웠습니다. 우리는 뭐, 청렴스타의 초강수, 단통으로 한방 때렸었는데요. 자, 7번마 미래제왕, 한상배 마방에 또 하나, 미래왕제의 동생이죠, 요거. 황산벌 새끼, 7번마 미래제왕. 자, 이 14조 한상배 마방은 미래 시리즈가 유명한 마방이죠. 그 중에, 자, 미래황제의 바로 뒤를 이을, 자, 이 7번마 미래제왕, 잠재력도 그렇고 혈총도 좋고, 7번마 미래제왕 선입전개 가능한 7번마 미래제왕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1번마 장백기상이 집정경주에 인기 6위 팔리고 대가리를 쳤습니다. 뭐, 쌈먹은 것도 아니고, 자, 13조 고영덕 마방에서 이제 한영민이를 태워놨는데, 자, 1번 게이트 들어가 있는 장백기상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집정경주에 경주거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1200. 자, 요번에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5번마 제주돌풍, 5번마 제주돌풍.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4.5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2군에서 3군으로 지금 강군에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5번마 제주돌풍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8번, 9번, 10번 전부 입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외곽에서 선취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인데요. 뭐 8번마 사령관 역시도 강군한 마필이고, 9번마 경성제일도 강군한 마필. 자, 8번, 9번. 거기에 10번마 청정시대는 집정경주의 최저배당. 대끼리 팔려놓고는 후미권에 잡고 늘어졌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중에서 이제 진카와 구라를 가려야죠. 어떤 놈이 진카고, 어떤 놈이 구라냐.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어내고, 7번마 미래제왕,
대가리로 놓고, 자,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벤츠한테 또 때리면서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오경주에 이어서, 자, 육경주 역시도 예치권 20장 1,000만 원. 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씩 때릴 수 있는. 자, 오늘 두 번째 제주경마 상한가. 육경주. 자, 7번마 미래제왕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오늘 세개 고른 거, 3경주,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제주 경마 세 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부산 경마가 1경주,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1경주, 3경주, 5경주, 7경주. 자,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 국산 6군 1000m 별정의 2형 3세 안말 경주인데요. 자, 요거 부산 1경주.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을 하면서 4번마 하늘미소는 대가리인데, 4번마 하늘미소는 대가리인데, 한 마리 좀 현장에서 확인할 게 있다. 잘 아는 마주님의 마필인데, 요번 경주 오케이 사인만 현장에서까지 떨어지면, 자, 요거는 볼거 없이 그냥 단통으로 갖다 한방 때리겠습니다. 뭐가 좀 내용이 찌부둥하면 아예 꺾는 거고요. 단통으로 갖다 두놈 땡땡, 어제 제거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떤 놈 얘기하는지 대번에 아실 텐데요. 자, 이 4번마 하늘미소라는 놈을 놓고, 이 4번마 하늘미소라는 놈을 놓고, 다 팔려요, 다. 1번 난산여제부터 8번 보라미까지 다 팔리는 형국인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4번마 하늘미소를 놓고요. 나머지 7마리가 쫙다 팔릴 겁니다. 10배 이상 나오는 게 아마, 글쎄요, 뭐 3번마 아너스마고 이것도 10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주르륵 10배 아래로 다 뚫려 있을 건데, 요런 경주를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갖다가 찍어 먹으면 이거는 승부가 되는 거죠. 제가 볼때 요거 3박 4일 뛰어도 그냥 두 놈이 땡땡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4번마 하늘미소가 직전 경주에 선행을 못 가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 4번마 하늘미소는 요번 경주 편하게 선행을 갈 겁니다, 아마. 바로 옆에 박제희 기수의 정든로라는 마필이 선행력을 좀 보여줬는데, 혜선이하고 제이하고 이거 신랑 신부가 또 손잡고 들어올까요? 아무튼 조철이 여러분들께 하나 노릴 놈 있다는 놈 하나 있었죠. 뭐 우리 예상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내가 누구를 아니 누구를 아니 맷조마방 아니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직접 내 귀로 듣고 내 귀로 만나서 내 귀로 들은 가끔가다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안 가서 못 먹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잡아 빼서 가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 요번 경주 4번마 하늘미소. 자, 요놈 대가리에 후착이 다 팔리는데, 딱한놈 골라가지고 두놈 땡땡 3박 4일 종칠 때까지 한 방입니다. 자, 이런 거는 배당이 얼마 나오든지 관계없이 단통이면 무조건 먹을 만하죠. 요거
글쎄요, 배당이 몇 배나 나올까요? 조철도 좀 궁금한데요. 아마 조철이 좀 으쌰으쌰 떠들어 나가지고 현장에서 이놈이 대길이 팔릴까봐 제가 좀 불안합니다. 원래는 인기가 한 3, 4위권에 있어야 되는 마필인데, 뭐 대길이로 팔려도 조철의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드시면 그걸로 위안을 갖는 거죠. 자, 아무튼 현장에서 별 이상 없으면 단통으로 갖다 때릴 테니까, 거기에 뭐 삼쌍이나 삼복승,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가지고 한방 붙여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갖다 때리는 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삼경주입니다. 국산 6권, 1400 별정에 이어. 자, 오늘 부산 경마 메인 승부는 3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국산 6권 1400인데요. 이 3경주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한네 마리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마 고수의 파워, 2번마 고수의 파워. 측정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왔던 마필이고, 요번에 정상주기 맞춰 나왔고, 안쪽으로 들어갔고, 전개가 유리해졌죠. 뭐 단독 선행으로 갖다 꽂으면은 돌아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유연명으로 기승기수를 바꾸면서, 자, 5번마 영보스. 자, 요놈도 거세한 다음에 지금 두 번째인데, 뭐 선입전개로 유리해 보이는 그런 전개가 왔죠. 자, 그 다음에 직전경주 싸먹을 내다가 미수에 그쳤던 센세이션 파티. 8번마 센세이션 파티. 자, 요놈도 선행 추라이 한번 나갈 거고요. 자, 12번마 스타티쉐. 12번마 스타티쉐. 비록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로 올라온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외곽 가마치기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놈, 안쪽에서 1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1번마 에이원스. 자, 그 다음에 1억, 마필가 1억. 자, 이 11번마 매니피송인데요. 박재희 기수가 바꿔 탔는데, 요게, 직전 경주는 외곽을 좀 돌았고, 직전에는 좀 늦발을 했고, 좀두번 모두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 삼경주가 제대로 달러 박스가 하나 걸렸어요. 현장에서 아마 혼전 경주로 팔릴 것 같은데, 멋진 배당으로 조철이 한방 날리겠습니다. 멋진 배당으로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남들이 안 보고 덜 보고 하는 마필 완장으로 멋진 한방 요번에 딱 걸려 있습니다. 부산 삼경주. 자, 전개가 좀 유리해진 한놈 걸렸고, 나나짜리 한방 걸렸고, 요거는 무조건 한방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볼 만하다. 그래서 부산 삼경주를 메인으로 골랐는데요. 요거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한구라 하시자고요. 부산 삼경주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면서 아따 이렇게 목이 금방 쉬어갖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면서 장학금 한번 가시자고요. 자, 부산 삼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 목소리를 조금만 씩씩하게 하면 금방 이 목이 쉬어가지고 아주 죽겠네요.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부산 오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갈리에 붙여서 요것도 안화짜리 안 팔리는 놈에다가 한방 때리는데 요게 좀 긴가민가하게 팔려가지고 배당이 좀 나오게 생겼고요. 안화짜리 또 하나. 거의 백판성 안화짜리 한 마리까지 해서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오경주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직전에 우리 놓고 환구라 했던 4번마 캐치 빅토리죠. 캐치 더 빅토리. 킹 엘리하고 해서 9배인가 10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4번마 캐치 더 빅토리가 페로비치에서 유연명이로 바뀌었습니다. 부담 중량은 좀 2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내측 최적 전개가 예측이 되는 4번마 캐치 더 빅토리는 대가리를 놓고, 자, 후차권에 이놈저놈 난전입니다. 자, 먼저 1번 게이트의 승군전이지만, 다시 한번 선행추라이 갈수 있는 1번마 마인드존,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3번마 해피매직, 그 다음에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6번마 아델 석세스, 그 다음에 승군전이지만 꾸역꾸역 선입전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감량 이점에 8번마 핫플레이, 직전에 경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19점 앞필 9번마 원더풀 재즈, 거기에 외곽 게이트에 승군전이지만 14번 컬러풀 윈드. 자, 요 마필들 안에서 여러분들께 때리고 바치기 찍어 먹을 놈이 있고 버릴 놈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 꺾어 버리면 되겠고요. 요거 4번만 캐치 더 빅토리 놓고 딱 재밌게 걸린 한놈 배당도 아주 쏠쏠하니 나올 것 같습니다.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기 딱 좋은데요. 부산 오경주, 부산 오경주 4번마 캐치 더 빅토리, 얘는 왔고, 자, 요놈에 붙여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찍어먹기 한방 삼삼한 배당으로 한방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승부, 달러박스,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4군에 1600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경주, 요 위에 거 레이스 포인트 보기만 해도 후끈하죠? 20배짜리 한 방, 벤츠한테 딱 걸렸다. 우리가 뭐 경마를 하면서 999 배당도 좋지만, 20배짜리 같은 거 완장으로 갖다 원틀로 때려먹는 게 진짜 승부죠. 자, 요거 부산 7경주가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성 접전 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한 놈. 제가 볼 때는 얘가 무조건 대가리인데, 이놈 저놈 서로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 7경주 달러박스 승부 아주 훌륭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조철의 달러박스하고 붙여먹는 안화짜리 한 방하고 해서 한 20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7경주 무조건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7경주는 일단 1번마 아델 크라운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을 한번 좀 보면, 1번마 아델 크라운 승군전 맞았지만 조건이 좋죠. 아, 1번 게이트에 이 마필은 뭐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니까요. 차분하게 따라가면 되겠고, 2번마 KK1 역시나 승군전인데
외곽을 돌면서도 신윤섭이가 잘 타내고 배당을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독땡 찬스 만났죠? 김혜선이의 토암스타. 자, 우리가 여기 도미네이션에 붙여갖고 한방 배당도 좋았습니다. 11배짜리. 메인 승부, A급 승부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갔었죠? 안 팔렸던 토암스타에 한방 때리자. 도미네이션의 토암스타.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선행 버티기 가능하고요. 이 최시대 기수의 6번 마 해피우먼이라는 마필도 이게 선취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인데 뭐 1600m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선행 경합이 일어나면 꾸역꾸역 갖다 붙일 수 있는 6번 마 해피우먼. 자, 거기에 8번 마 그레이트 댄스도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자, 이 그레이트 댄스. 자, 요것도 이제 4군에서 입상할 때가 됐다. 9번 마 로페가수스가 직전 경주에 박재희 기수가 채찍을 놓쳤습니다. 채찍을. 그래서 직선에서 이 손바닥으로 모가지 때리면서 들어오던 장면이 아주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구민석 마방에서 열심히 승부해줄 마필이고요. 10번 마 몽땅.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몽땅 연필 생각나죠? 자, 유현명 기수. 직전에 브리더스컵에 나가서, 상대가 좀 셌습니다. 뭐, 상대가 워낙 셌기 때문에 가랭이가 좀 찢어졌었고. 자, 이제 4군전 승군전이죠? 4군전 승군전. 19조 김영관 마방에 또 하나 기대죠. 10번 마 몽땅. 투 아나 앤 서브 자만데요. 10번 마 몽땅까지 뭐 10번 마 최강 라이거의 어부지리도 있는데 이것까지 가져가기는 좀 구멍수가 많고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대가리가 있고 거꾸로미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20배짜리 한 방이라고 그랬습니다. 20배.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의 아나짜리에다가 때려야 20배가 나오나? 여러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자, 조철은 이미 요놈 20배짜리에다 한방 지져 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걸림은 그냥 한구랍니다. 자, 이런 거는 3복, 3쌍까지 무조건 걸림을 한구라기 때문에. 자, 3쌍이라는 거는 조철은 주력 한 방에 걸렸을 때, 주력 한 방에 걸렸을 때, 나머지 받치기 마건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삼상승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주력이 맞은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삼상이 얼마니 이건 양아치 새끼들이고요. 그죠? 자, 아무튼 요거 부산 7경주 삼상까지 걸리면 무조건 999로 한방 오는 거고. 자, 예측권 20장 무조건 상한가. 자, 달러박스 마지막 승부. 부산 7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부산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7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같이 공부를 해봤고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전체 승부처가요. 제주 경마 356 부산은 1357.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가 제주 경마는 5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 경마가 3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 7일 새해 첫 경마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총 15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 내일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조철은 내일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